皆さん、こんばんは。東京ケイちゃんです。여러분、안녕하세요。저는東京ケイちゃん입니다。자、매주금요일밤12시、아프리카 TV 에서기묘한이야기로여러분들을만나뵙고있습니다。자、오늘제가가지고온이야기는요、일본의한유명、배우에관련된이야기를가지고왔습니다。흥미진진하시다구요?자그럼지금부터도쿄 K 장의기묘한이야기속으로여러분들을모시겠습니다자이남자의이름오시오마나브라는일본의연예인입니다자그는1978년5월6일생도쿄에서태어납니다혈액형은 A 형이래요자이남자가어떤문제에휘말렸냐바로자배우이자록밴드가수로활동중이었던당시엑스터시복용혐의로체포가됩니다자오시오마나브라는사람은요2000년대초중반에드라마등에데뷔하면서굉장히인기를끈청춘스타였어요186cm 80kg 의건강한체격에약간좀반항적인이미지를가진오시오는요젊은여성분들에게굉장히인기가많이있었대요자특이하다면그의특이사항은요4살때부터12살때까지8년동안아버지를따라서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산경험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일본어뿐만아니라영어도굉장히능통한사람이었습니다그리고15살과16살때브라질과독일에서뭘하러갔는줄알아바로반년간축구휴학을갈정도로굉장히좀운동하면서운동이랑도가까운남성이었어자뿐만아니라취미로격투기를할정도로운동에도재능이있었대요자그럼그가17살에귀국을하자마자100명의폭주족의우두머리가될정도로주먹도좀잘쓰는청년이었대요자그러던그가1998년그의나이20살때 V 시네마로데뷔해서2000년20살의결혼이란작품으로일약스타덤으로발돋움하게됩니다자그가배우만했냐그건아니에요바로밴드됐어제가좀가죽자켓을좀입고왔는데밴드리브라는밴드를하고있었습니다리브에서그는보컬과리더를맡고있었다고합니다자그는16살에서19살때까지일본의미군캠프에서하드코어록라이브활동도했다고해요누가말했냐아자기가말했어요하지만그증명은아직뭐증명되지않은사실이라고합니다그리고한때그가일본에서활동하다가잠시미국에서잠깐활동을했다고하는데그렇게큰이득은없었던것같아요자근데그런그가약간좀허세라든지약간좀뭐랄까약간이런명언들을많이남겨요너무많아가지고제가좀추려가지고온다고가지고왔음에도불구하고자그해지금부터이제허세명언들을제가여러분들께알려드릴겁니다나는미국인이야겉모습은일본인이어도내하트는미국인이지사실미국에있는편이조금더편하고안심되고일본은뭐랄까좀갑갑해아도쿄대학에붙었는데일본대학은별로여서안갔어그리고너희들이사귀고있는여자친구는나와사귈수없으니까어쩔수없이너희들과사귀고있는거야등의이런경솔한발언이화제가돼가지고오시오선생허언목록이만들어질정도로안테도굉장히많았대요그리고또그는약간이런되게많아지금부터제가읽어드릴게요나는커트코베인이환생한몸이야왜록을하냐고그건내자신이록이기때문이야내음악에서락을느끼지못하는녀석은두번다시는록의본질을맛보지못할거야
내가 배우로 데뷔해서 음악 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컨스턴트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 내가 유일할걸? 내가 유일하지. 일본의 썩은 시스템과 음악계 뭐 그런 것들을 바꾸고 싶어. 앞으로 4, 5년간 밴드를 해가면서 음악적으로도 아마 완성될 거야. 아, 가사는 전부 논픽션이야. 난 거짓말을 못해서. 아, 불러. 걘 쓰레기 음악이지. 고릴라즈를 듣고 있는 녀석은 인생 종쳤어.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내가 듣는 음악은 최고로 쿨해. 진정한 펑크는 런던에도 뉴욕에도 없고 리브. 난 자신에게만 있어. 건즈 앤 로시스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줬어. 나? 난 나쁜 녀석들하고는 되게 친구야. 지금껏 나쁜 짓을 엄청나게 해왔지만 후회하진 않아. 아, 가사는 일단 영어로 써놓고 일어로 고쳐. 길을 걸어가면 여자들이 전부 다 나만 봐. 노래하고 있는 내 모습? 겁나 섹시하지. 난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난 월드컵 전부터 칸이 MVP를 탈 거라고 예상했었어. 근데 얘가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는 대회 전에는 베컴을 주시한다고 해놨는데 그때 MVP 제가 축구를 잘 몰라가지고 칸이라는 사람이 MVP를 탔는데 자기 갑자기 말을 싹 바꿔가지고 자기는 칸이 탈 줄 알았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던 거지. 아 지금? 아 좋아하는 사람 없어. 아 아니지 한 명 있어.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 나는 강아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난 개를 보는 눈이 있어. 지금 내가 기르고 있는 개도 내가 골랐더니 고급스러운 얼굴이 되었어. 아, 꿈을 크게 갖고 싶으니까 미국에 진출하고 싶어. 난 언어적인 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말이야. 그쪽 애들이 일본 애들을 조금 빙신 취급하는데 아, 난 그런 녀석들을 죄다 뭉개버리고 싶단 말이야. 날 넘어서봐. 그리고 날 사랑해봐. 아, 날 일본의 다른 밴드와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줘. 난 영어가 되거든. 아무래도 럭은 일본어보다는 영어로 해야 제맛이잖아. 나는 배우가 노래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싫어. 이 음악을 들어봐. 이 노래를 불러봐. 라고 생각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어. 커트 코베인이 살아있었다면 내게 질투했을까? 아, 리브의 음악은 타임캡슐, 30세기의 인간을 놀래킬 정도야. 하지만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고급스러웠나 싶어. 아, 그래서 좀 반성도 하고 있어. 일본 음악? 일본 음악은 애들이나 하는 거야. 밥셉이 뭔진 모르겠는데 진짜 승부를 하면 내 쪽이 훨씬 더 강해. 아, 난 여자에게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 눈과 입으로 죽여놓지. 아, 물론 일본을 좋아하지만 이런 작은 나라는 뭐랄까 나에겐 좀 안 맞아. 그래서 할리우드에 진출할 거 싶어. 응원해줘. 이번 앨범은 그래미상을 탈 수 있을 정도로 레벨이 좀 높아. 나는 원조 락을 듣고 자랐으니까 뭐 대충대충 만든 음악은 들려주고 싶지 않거든. 데드에서 그러니까 D-E-A-D 데드에서 E를 빼면 데드가 되지? D-A-D 아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죽음에서 D-A-E-D에서 E를 빼면 D-A-D 아빠가 되잖아. 뭘 모르겠어. 자, 어떤 뮤지션이 내 라이브에 온다면 진짜 은퇴하고 싶게 만들걸? 죽고 싶을 정도로 자신감을 없애줄게. 그 정도로 압도적인 것을 들려줄 자신 있어. 야외 음악 페스티벌에 나가고 싶어. 다른 밴드와 함께라면 우리의 대단함이 더 느껴질 테니까 말이야.
작사 작곡을 할 때는 반드시 림프비스킷의 시대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뽑아내. 라면을 먹었더니 중국 4000년의 역사를 느꼈어. 일본 음악계는 이제 연예계가 돼버렸어. 난 거기에 맞출 수 없어. 나? 예전에 무기 소지를 한 20명과 20대1로 싸우고도 이겼지. Rock and roll is that. 뭐 무슨 의미를 좀 알기도 힘들고 그리고 좀 약간 건방진 것 같은 이런 말들을 인터뷰에서 했다고 해요. 특히 그가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매력을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어록이 아주 많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록밴드 리브의 보컬 오시브 마나브가 2006년 3월 15일 수요일날 도네에서 열린 영화 라스트 데이즈 토크 이벤트에 등장합니다. 작품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록밴드 열반에 그러니까 록밴드의 완전 이런 신격인 커트 코베인이 자살하기 이틀 전을 모티브로 전설이 된 그의 고뇌와 뭐 갈등을 약간 시적이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가지고 표현한 약간 뭐 그런 영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뭐랄까 영적인 파도가 좀 심했다지만 열애를 극복하고 나서는 지금 제 마음은 약간 드라이해졌어요. 보도된 나의 어록은요, 98%가 마음대로 다 지어진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네요 라면서 차분한 모습으로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인터뷰 자기의 뭐 이런 어록, 나의 어록들이 뭐 98%가 가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인터넷, 일본 인터넷뿐만 아니라 한국 인터넷에도 이런 어록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면 100% 가짜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는 2006년 이후로 배우로서의 활동을 잠시 접고 2002년도부터 시작했던 리브라는 밴드 활동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오리콘 인디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내요. 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히트하지는 못합니다. 자, 리브로 인디즈로 전환 후에도 오리콘 인디즈 차트에서 1위를 획득하면서 되게 인기가 많아 보였지만 사실은 종합 차트에서는 54위였대요. 그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얼마나 좋은 노래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제가 지금부터 이 남자의 노래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음악은요, 리브의 Fake Star라는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이 남자의 리브라는 밴드 노래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완전 기대되죠? 한번 들어보실게요. 저작권에 걸릴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좀 스킵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래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커트 코베인이 뭐 환생했다, 커트 코베인이 나를 질투할 거다 뭐 이런 인터뷰를 실제로 했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노래가 나쁘진 않았어요. 자, 어쨌든 그는 약간 좀 싸움도 좀 하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 약간 뭐 약간 락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약간 조금 좀 악동 같은 이미지가 약간 있잖아요.
네, 그는요, 러브 레볼루션, 쿠미니츠의 정치, 뭐 이런 드라마 등등을 찍으면서, 여러 드라마를 찍으면서 같이 연기하는 여배우 킬러로도 정평이 납니다. 자, 그는 약간 좀 허언증, 약간 좀 허세, 이런 것들과 더불어 안티들의 입방아에 직접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바로 그가 스캔들 메이커였기 때문입니다. 뭐, 지나간 여자가 다 날 쳐다봐. 아니면 뭐, 그녀들이 너와 사귀는 건 나와 사귈 수 없기 때문이야. 막 이런 멘트도 했잖아요. 자, 이성교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그는 데뷔 직후 1998년도에 아이돌 그룹 멤버 여성과 일방 여행, 이런 것들이 보도되었고, 그리고 다음 해에는요, 청순파 여배우와 침대 위에서 뒹구는 사진이 유출돼가지고 여자 문제가 복잡한 남자라고 하면서 정평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악명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던 그가, 오시우 마나부가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때는요, 2006년 11월 여배우 야다 아키코와 결혼 발표를 할 때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바로 그와 스캔들이 났었던 야다 아키코라는 여성입니다. 자, 그녀에 대해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녀는요, 1978년 12월 23일생입니다.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출신으로 1995년도에 데뷔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라주쿠에서 쇼핑을 하다가 길거리 스카웃이 돼가지고 연예계에 데뷔한 케이스라고 해요. 그녀의 데뷔작은 1995년 TBS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 라는 드라마입니다. 자, 야다 아키코는요, 요조숙녀, 마이리틀세프, 하얀 거탑, 톱캐스터 등 인기 드라마에서 히로인으로 한때 일본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 1위로 뽑힐 만큼 전 국민의 호감을 받고 있는 여배우였어요. 자, 그러다가 그녀가 드라마를 찍게 됩니다. 어떤 드라마였냐면요,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찍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자는, 오시오는 약간 좀 불량하고 조금 껄렁한, 약간 좀 건방진 이런 이미지의 남자였는데, 그러다가 꿈에서 만나요라는 드라마를 함께 찍게 돼요. 둘이 같이 연기를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때 스캔들 터졌을 때 당시의 사진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런 사진 제가 좀 모아봤어요. 막 보면 좀 크게 들까요? 이거 보면은 이 남자애가 막 가운데 손가락을 펼치는 영상도 있고, 이 여성, 야다라는 여성과, 야다 아키코 여성과 이제 몰래 데이트하는데 그 파파라치들한테 찍힌 사진이에요. 이렇게 스캔들이 나게 됩니다. 자, 야다 아키코. 그녀는 당시 결혼하고 싶은 여성 1위, 그리고 당시 며느리로 삼고 싶은 여성 1위 또 뽑혔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랑받고 있었던 여배우였습니다. 자, 그런 야다 아키코가 이 오시오 마나부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못지롱, 물론 많은 반대에도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야다 아키코상의 소속사가 그녀를 어떻게든 말려보고자 했지만, 이 야다씨가 오시오를 믿고 그를 따르겠어요 라고 말을 한 데다가 2007년 7월 2일 야다가 소속사를 통해서 사실 임신 4개월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에서도 결혼 후 첫 찍은 3장을 게재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그도 이제 아빠가 됐어요, 엄마가 됐어요 라는 기쁨을 블로그에 막 썼다고 해요. 자, 덕분에 그때 야다 아키코는 그때 당시에 완전 최고의 CF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동시에 모든 CF에서 잘리게 됩니다. 자, 열애를 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열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따단.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이제 사귀는 사이입니다. 우리 결혼할 거예요 라고 이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나 둘은요, 주변에 반대건 뭐건 아랑곳하지 않고 2006년도에 결혼으로 골인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에 아들을 출산하죠.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는 얼핏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육아와 가사일에 매진하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물씬 양면으로 남편을 내조하려고 했어. 그런데 남편이 벌이가 시원치 않은 거야. 막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녀는요, 2009년 1월에 보이스, 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라는 드라마로 데뷔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꽤나 호평을 받아서 각종 드라마의 영화에서 막 나와달라고 오퍼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오시오가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인기도 많고 돈도 좀 잘 벌고 약간 조금 자기 내조를 이렇게 해주면 뭔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를 좋아하던 버릇을 고치지 못한 거. 그래서 어떻게 그냥 록봉기에 있는 클럽 이런 데서 그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고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어떤 한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방을 어떤 다른 여성들과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자주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어떤 집을 이 오시오가 하나 얻어가지고 여자들을 계속 데리고 들어간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된 거야. 그리고는 여자와 함께 보내는 밤을 보내는 그 모습이 찍힌 거야. 사진에 파파라치 막 이런 거에.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반년 전부터 사실 둘이 별거 상태였다. 둘이 별거 상태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됐다고 해요. 사건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그 사건 속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